그러면 저희는 바로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신동준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왔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뭐 네. 이제 내년 전망을 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어서 벌써. 예. 네. 맞아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여름 조정을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었고 7, 8월 정도, 그리고 가을에 약간 반등하고 겨울에 상승한다, 이 정도로 지금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일단 작년 12월에 저희가 올해를 전망했을 때 네. 코스피의 상단을 3,300포인트를 제시드렸었고요. 목표가는 3,200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라 하면 이제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7월 초에 이미 3,300포인트에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바라보고, 올해 3,300을 얼마나 많이 뚫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년 상반기를 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좀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은택 팀장이 이끄는 뭐 주식전략팀, 요즘에 네. 가장 여의도에서 바쁜 팀입니다. 맞아요. 네. 김민규 퀀트하고 이제 하이난 시황 담당인을 세 네. 명이서 지금 팀인데요. 그 팀이 이번에 수정 전망을 8월 말에 다시 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의 적정 주가는 3,800포인트. 3,800이요? 네네. 그리고 상단은 4,000포인트 이렇게 제시를 와우. 해드렸어요. 상단 4,000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소름이 꽉.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상반기. 네. 뭐 그 작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은 네. 올해를 전망하면서요. 매년 경기 침체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네.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패턴을 보니까 한 여름쯤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봄에는 언제 조정이 나올지는 사실 몰랐지만 네. 한 여름쯤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다가 이제 가까이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7, 8월 정도에 기간 조정이 길어지니까 한 10% 정도 조정이 아니겠는가. 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가을에 반등하고 겨울에 상승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그림을 하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그냥 선찍 그어서 3,80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쭉 계속 동전 던지기가 아니라 그렇죠. 가정이 있네요. 주요 네, 가정이. 상당히 복잡한 이 배당아리 모형의 가정이 있고요. 이 가정은 천천히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지금이 역사상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상승장이고 네. 그 상승장에 중턱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턱이라는 표현을 그냥 썼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오른쪽에 있는 아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예. 네. 오른쪽에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86년에서 89년도에 나타났던 첫 번째 1000포인트 가는 상승장 네. 그리고 14년 정도가 쉽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로 가는 2006년에서 한 2009년 네. 뭐 2005년에서 9년 그 정도 가는 두 번째 상승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14년 공교롭게도 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상승장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시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큰 그림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엔화가 강해지면서 자금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상승장이 나왔고 달러가 훅 떨어질 때마다 큰 상승장이 그렇죠? 왔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 상승장은 이제 브릭스입니다. 중국이 2001년도에 WTO를 가입하면서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의 강세장이 왔었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인데요. 과연 어떤 그림일까? 작년부터 제가 기술에 의한 성장, 그리고 이제 노동과 자본이 아니라 이제 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갑니다라는 얘기랑 ESG하고 친환경에 대한 그린에 대한 투자는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 향후 10년 성장의 먹거리입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런 큰 변화에서 지금 앞서 있는 쪽이 지금 상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유럽 쪽이 제도적으로 좀 앞서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과 한국이 대기업들이 이제 나서서 먼저 하고 있죠. 한국은 참 2000년대 초반 이후 네. 이 소위 말하는 굴뚝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업종들이 힘들면서 재무조정을 그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고요. 네. 현금들을 많이 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용들이 어디다 투자할지를 이제 몰랐는데 네.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을 좀 분명하게 해준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저 상승장마다 외국인들은 떠납니다. 떠나요? 네네.
지금 제가 80년대 데이터는 못 찾았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 보시면 한 5년부터 한 7년, 2004년 7년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60조 원에서 80조 원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요? 네네. 상승장에 파는군요. 그렇죠.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 소화하면서 주가 끌고 올라갔고 지금도 작년 고점 대비 한 60조 원 정도 팔았을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네. 네, 지금도 똑같이 개인이 이제는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 베트남이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는데 주가는 외국 그 국내 투자자들이 사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매번 미국은 401K를 비롯해서 개인들이 주식 비중이 많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을까? 이런 고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선진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서 네. 이 저변이 넓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투자자들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물들을 어떻게 보면 소화하면서 장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수급상의 상승 하락장은 다르군요. 우리는 외국인이 대거 사자가 들어올 때가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공교롭게 그랬죠. 네. 그렇지 않다는 맞습니다. 거죠. 이번에. 네. 그리고 중턱쯤 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에 위에 있는 네. 차트입니다.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PBR 기준으로요. 네.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지수가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 뭐 위험에 대한 선호, 네. PER이나 PBR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PBR이 잘 맞습니다. PBR 보시면 저점은 항상 그 저 대세 상승장의 저점이 0.6배에서 0.7배. 정도가 되고요. 피크가 보통 1.8배에서 2배 정도 네. 되죠. 근데 지금 1.2에서 1.3배 정도 왔기 때문에 한 중턱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 0.6까지는 한번 찍었고 네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난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겠죠. 0.6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1.2까지 올라왔고 크게 가면 보통 한 2.0 이상까지 가니까 네. 아직은 더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증권회사에서 왔으니까 살짝 네. 살짝 네. 댓글을 보셨나요? 네. 어디 개미를 꼬시려고 네. 댓글을 약을 보지 않아도 봐라 뭐 이런 댓글들 있죠. 네. 제가 댓글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니까 보지 마세요. 주로 증권회사에서 왔으니까 네. 뭐 저렇게 말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네. 어제도 네. 만나 네. 어제 만난 그 투자자분들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네. 아시다시피 저는 백그라운드는 채권 애널리스트. 주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ETF를 통해서 하는 자산 배분에 대한 랩 상품 그리고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대표 성장주에 대한 네. 펀드 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가면은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채권도 저의 소중한 자산이고 주식도 소중한 자산이고 미국, 한국, 중국 다 똑같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수단입니다. 자산 배분을 전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고객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요. 그래서 균형 잡게 보려고 노력하고요. 아닐 땐 또 언제였죠? 그 무역 분쟁 터졌을 때 네. 한국하고 중국 주가는 하락하는데 미국이 안 떨어졌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저희가 미국은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얘기도 한번 세게 드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닐 때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저희 전망이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틀리면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고집 부리고 매몰되기 전에 빨리 수정 전망을 낼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상태로서는 내년까지는 별로 큰 그럴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저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음은.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네. 게 전체 자산 배분의 가해 입장에서는 채권도 강하고요. 주식도 강하고요. 대체 자산도 강하고요. 부동산도 강하고.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가 강하면 연관해서 어디는 약세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신동훈 센터장님께서 전체 뭐 백그라운드 채권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렇게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쪽에 어떤 뷰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성장주 얘기 좀 드리고 했던 것들도 예. 장기 금리가 오히려 하락한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예.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조정 이미 나왔죠. 예. 10% 조정이 뭐 7, 8월 정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판 고점 대비 8%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저 아까 보셨던 차트의 여러 가지 패턴으로 계산했을 때는 예. 한 2,90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 정도가
진짜 저점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 하락하고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200일선 정도를 맞고 올라오는 경우가 패턴상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200일선 부근인 저희가 처음 저 리포트를 냈을 때만 해도 3,040포인트 정도가 200일선이었는데요. 지금은 네. 보니까 3,110포인트 정도가 네.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부근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3,100 초반대 3,110 뭐 이 정도가 분할해서 하기 괜찮은 구간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세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매번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낯설지 않은 조정입니다. 익숙한 조정입니다. 보통은 경기 침체가 저희가 1980년대 이후에 이번까지 총 6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침체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맨 왼쪽에 바닥이 이제 주가 바닥입니다. 침체 이후에 주가 바닥을 찍고 한 1년 정도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엄청난 그 경기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유동성 네. 랠리가 나타납니다. 한 1년 정도. 이때는 기업이익은 별로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PER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PER이 코스피가 14.7배까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이익은 별로 많이 늘지 않았는데 PER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기대나 위험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면서 먼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패턴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 저희가 여름쯤에 조정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근거인데요. 1년에서 1년 반 지금 가운데 차트에 화살표 왼쪽 이렇게 수직으로 잘 그려놓은 1년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경제는 꽤 올라왔고요. 중앙은행이 드디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속도를 예.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긴축 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익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거죠. 실적상세인가요? 네. 밸류에이션은 급등했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익이 급증하면서 올라가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또 네.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익이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고평가가 해소되는 네, 그 단계가 이제 반등 단계입니다. 네.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단계이고 이후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단계. 저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해 연말 1110원, 내년 네. 연말 1050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잘 네. 아시는 김효진 팀장께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저점에서 쭉 한번 올라가다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8개월 정도까지 조정을 다른 경기 침체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 보이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짧게 저 조정들을 다 평균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17%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2,700포인트 대인데요. 근데 그거는 평균이고요. 네. 그 패턴은 짧게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고 회복이 될 때는 한 20% 이상 주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고. 아, 크게 짧게. 맞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연초부터 계속 테이퍼 할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움찔움찔하면서 지나가는 이제 기간 조정이죠. 올해 1월 이후에 지금 계속 횡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9개월째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올 때는 한 8개월에서 11개월 나오고 그때는 한 10% 정도의 조정을 받더라. 길고 네. 조정폭은 맞습니다. 크지 않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기간 조정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진짜 저점은 한 2,900에서 2,950 정도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운 겁니까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 네. 바닥이 어디냐. 네네. 바닥이 어디냐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ER 기준으로 뭐 PBR이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2003년도에는 가격 조정이었고 2010년 전후에서는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네. 어떤 조정이 나타나든지 이 PER, 밸류에이션의 움직임은 아주 비슷합니다. 저점에서 바닥치고 올라올 때는 보통 밸류에이션이 한 80% 정도, PER이 네. 80%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긴축에 의해서 움찔하면서 조정받을 때는 고점 대비 한 60%를 되돌립니다. 위에 있는 차트에 제가 노란색으로 P멀티플이 한 80% 정도 급증했다가. 멀티플 80% 급증이라는 게 예를 들어 PER 10이었
갔다면 네. 얘가 18까지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는 60% 정도 고점 대비 조정. 18에서 60%? 그렇죠. 12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격 조정이 나오든 네. 기간 조정이 나오든 밸류에이션이 한 10배 정도 언저리에서 바닥이 나오더라. 네.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저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이미 10.6배까지 지난 7월 초에 바닥일 때 갔었죠. 그래서 10.6배면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아까 200일선 정도부터는 좀 사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저점인 건 알겠는데 근데 네. 그다음 질문은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바닥은 찍고 옆으로 계속 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예.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예. 공교롭게도 그 긴축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전에 주가의 상승 속도와 폭 하고 조정 이후의 상승 속도와 폭이 공교롭게도 예. 거의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놓은 화살표의 기울기랑 막 길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섯 번의 아까 침체 기간 중에 예. 네 번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아마 아까 제가 큰 그림의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매수 주체들이 비슷한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한 번 차이가 있었던 게 아까 2000년도 전후한 IT 버블 때 터질 때 예.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부분인데요. 저 때는 보통은 한국 경제 사이클이 전 세계 사이클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저 네. 때만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네. 먼저 바닥 찍고 회복하다가 다른 나라 꺾일 때 같이 꺾인 아주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케이스는 네. 이번에 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네 번의 케이스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의 상승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나온 사례를 들어주신 연도들을 보면 뭐 80년대, 90년대, 네. 2000년대 초반 혹은 뭐 2008년 정도까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때 우리나라가 할 수 있었던 성장의 뭐 가능성 혹은 뭐 잠재 성장률 네.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성장이 지금이랑은 좀 다른 때 아닌가? 네. 그때는 막 연 그래도 한 4, 5% 이상 뭐 혹은 7, 8% 막 성장할 때고 그렇죠. 지금은 잘해야 뭐 한 2%, 3% 할 때라면 네. 그때 주가 상승 그래프랑 지금의 그래프를 비슷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저 부분은 그냥 왜 저렇게 그런 패턴이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번 그 이후에 진짜 올랐어? 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서 보여드린 거고요. 당연히 경제 구조가 바뀔 때마다 시장의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상위 기업들을 구성하는 기업들도 바뀌고 네네. 색깔들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경제랑 또 똑같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차차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림 6이죠. 네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아까 실적 장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예. 10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진짜 실적 장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이익이 요즘에 보니까 조금 픽아웃 정점을 치고 좀 내려간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질문을 또 그렇죠.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이 약해졌고요. 그런데 네. 이 실제 코스피의 큰 지금 S&P 500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게 아까 추세적인 상승장이고 이 약간 하늘색 비슷한 색깔이 횡보하는 기간입니다. 저 기간을 잘 나눠보고 그 밑에 있는 왼쪽은 기업의 이익이고요. 네. 오른쪽은 밸류에이션 PER입니다. 아. 기업 이익으로 보면 어디가 횡보장이었고 어디가 상승장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꾸준하게 늘어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PER로 보면 상승장과 횡보장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세 상승장은 모든 주식시장이 비슷한데요. 네. 대세 상승장은 기업 이익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기회가 위험에 대한 선호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성장주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정하더라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미국 사례인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한국 사례 코스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렸고요. 아까 기업의 이익을 쭉 그려도 똑같은데요. 조금 네. 더 편안하게 보시라고 맨 윗줄은
EPS의 기업이익의 3개월 변화율을 그린 거고요. 가운데가 이제 코스피, 맨 아래가 PER입니다. 보시면 2005년도, 4년도 그때 장은 추세적으로 올라갔던 장이었죠. 아까 구조적으로 네. 레벨업된 장이었는데 기업이익은 횡보합니다. 아까 이익이 픽아웃하고요.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이익 픽아웃하고 똑같죠. 그건 세 번 다. 맨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픽아웃 쓰고 이익은 계속 횡보합니다. 그런데 상승장이냐 횡보장이냐를 가르는 차이는 맨 밑에 있는 밸류에이션, PER이 올라가느냐 횡보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우리 생각하고 틀리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짧게 네. 짧게는 물론 뭐 이익도 중요하고요. 뭐 각각 기업으로 보면 또 중요하기도 한데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큰 추세를 저희가 뭐 적어도 뭐 3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큰 시장의 흐름을 네. 볼 때는 기업이익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게 맞다. 실적의 네. 피크아웃이 주가의 피크아웃과 동일하게 일어나 동시간대에 일어날 거라는 어떤 고정관념은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도 횡보를 네. 하게 된다면 예. 아마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가 아닌 경우에는 아마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는 달러는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도 내년까지도 일단 조금 더 PER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동준 센터장님이 준비해 주신 이 자료 아마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조금 글씨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신의 자료실 페이지 2 앱에 있죠.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서 뭐 들으시면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최대한 하여튼 저 듣는 분들께 네. 불편함 없도록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봄 네.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저 밸류에이션이 PER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가 이제 핵심이겠죠. 밸류에이션은 위험 선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당장 기업이익은 많이 안 나고 심지어 적자가 나더라도 예. 이 기업이 5년 뒤, 10년 뒤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예. 여기다 밸류에이션을 많이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올라가면서 주가가 레벨업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중요한 데이터는 실업률하고 물가입니다. 실업률은 실물경제에 대표하는 데이터고 물가는 유동성을 대표하는 이제 데이터들이죠. 이 두 개가 안정되고 뭐 이렇게 크게 리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골디락스라고 말하는 장기적인 상승장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배 수준까지 왔고 연말까지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 횡보한다면 PER은 9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주가가 크게 아까 말씀드린 2900, 2950보다 더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사서 모으는 게 맞다. 그럼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리스크 요인을 뒤집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두 번째는 네. 연준의 긴축 우려. 세 번째는 경기의 픽아웃, 뭐 실적의 픽아웃 이거겠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상반기에는 그 선진국들의 백신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가 강세였고 미국 주가가 좋았죠. 신흥시장, 뭐 한국은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고 그러다 보니 경제도 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상반기에는 선진국이었지만 아마도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백신 완료된 접종률이 완료된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쪽 선진 시장 서양 쪽들은 이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네. 예, 한국은 뭐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겨울을 잘 넘어가면 저는 내년 봄에는 신흥 시장이나 한국 쪽에 오히려 백신 모멘텀이 넘어오지 않겠나, 예,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회복하는 이 단계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미국은 올해 2분기에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네네. 유럽하고 일본이 내년 1분기 정도면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럽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정책들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이렇게 그린 투자에 많이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내년 봄에는 이머징이나 유럽에 의한 주가 상승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 그림을 보시면 미국 쪽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한국은 아까 제가 올해 연말만 잘 지나면 내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접종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지금 1차 접종률이 이미 넘어갔어요. 70%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미국. 보니까 네.
한국도 2차 접종이 10월 말이면 뭐 70% 가까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네. 뭐 지금 추세라면 뭐 가능한 인구가 얘기죠. 제일 많은 70년대 초반생들이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쪽도 보시면 차트가 지금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재확산 지수입니다. 네. 저건 뭐냐면 한 명이 몇 명에게 더 감염을 시키느냐. 네, 네, 네. 1 위로 올라가면 확산되고 있는 거고 1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저게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한 한 달 반 정도 선행합니다. 저 데이터가 이미 7월 중순에 피크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추석 지나고 나면 확연하게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면서 고점 대비 좀 낮아지면서 그런 걱정들은 좀 많이 잦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미국의 50개 주에다가 뭐 50개 주하고 워싱턴 DC까지 총 이제 51개라고 보면 50개 주의 재생산 지수가 1을 하회하는 지역수가 이미 46개. 대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우치 소장이라는 미국의 가장 권위자 이신 감염병과 알레르기 쪽의 권위자이신 이분이 내년 봄이면 코로나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상태라서 저희는 내년 봄에 뭐 이런 분위기에다가 한국 쪽에 백신이 올라가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내년 여름휴가는 해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혹은 뭐 콘서트나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것들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나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두 네. 번째가 연준의 긴축 우려. 요건 이제 장세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유동성 줄인데. 네. 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축소. 뭐 이건 근데 대전제 조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네. 6월인가 3월에 와서 어떤 중앙은행도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유동성을 줄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정부와 그러니까 정부는 중앙은행까지 포함해서 정부라고 치면 네. 정부와 민간이 있는데 경제가 좋을 때는 정부는 가만히 있고요. 민간에 의한 유동성 창출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체 유동성이 맞춰지는 거고 민간이 푹 이제 꺼져버리면 그 괴리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메꾸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메꾸다 보니까 민간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네. 늘어난 것보다 조금 이제 중앙은행이 줄이기 시작하는 거라서 네. 저는 중앙은행 유동성을 줄이려고 나설 때에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민간이 꽤 올라오고 있구나. 민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예, 시장이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 연준이 좀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아 뜨거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네.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걸 못 잡겠다 싶을 때 이제 허겁지겁 나서는데 뭔가 급하게 하려고 맞습니다. 할 때. 그럴 때가 항상 사이클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왼쪽 차트에 보시면 미국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저 박스 하나가 금리 인상 한 번이에요. 25bp. 그러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파생상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레벨은 1.304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번 정도 올린다고 본 겁니다. 아, 네. 앞으로 3년 정도에. 네, 2024년 말까지니까요. 제가 2024년을 말씀드리는 건 9월 FOMC 때 2024년도의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나오죠. 되죠. 저거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금리 인상 시작을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내년 2023년 초 정도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불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5번을 올린다는 거니까 초기의 금리 인상 속도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네. 네, 그 정도를 지금 시장은 이미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네. 거니까 금리 인상이 크게 시장을 망가뜨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 올해 4월 달만 보셔도 거의 2% 가까이 2024년 기준으로 네. 최악의 수준까지 반영해서 제가 그때 장기 금리는 고점 찍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던 거고요.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시작했고 현재 하는 총재님의 임기상에 내년 아마 2월 말인가요? 뭐 그런데요. 네, 그렇죠. 두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걱정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예상 기준금리 보시면 파란색, 짙은색 보시면 거의 네. 1.25 가까이 가 있죠. 그것도 역시 두 번 정도를 거의 다 반영을
지금 0.75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두 번 올리면은 1.25네요. 정확히. 네. 그래서 6개월 안에 두 번까지도 한국의 채권 시장도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반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든 연준이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의 속도가 아주 가파라지는 시장의 예상보다 아주 가파라지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움직임 가지만 않는다면 시장을 크게 추세를 망가뜨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그 네. 달러의 약세를 예측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장이 쭉 가는 상황은.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같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해진다고 보통은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더 그러니까 빨리 금리 올리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빨리 시작하면 이론적으로는 원화가 네.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사실은 그건 이론이지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미국은 네.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고 네. 우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네. 한 6개월 안에 두 번 더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프로 얘기대로 맞다 하더라도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기준금리 하나 보시기보다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배경인데요. 네.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니까 올리는 거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 경제 환경이 좋다.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우리도 사실 완화해서 약간 긴축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는 건데 맞습니다. 네. 중국은 좀 다른가 보죠.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국인데요. 이 긴축의 우려가 오히려 완화의 기대로 바뀔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중국하고 유럽이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중국의 제조업 PMI 심리지표들이 아마 50미터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지금 상황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8월 달에 봉쇄 정책을 좀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던 영향도 좀 있고요. 뭐 2015년에 아픔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잖아요. 중국에서. 네네. 외환보유고에 제 기억에 한 1조 달러 정도가 그렇죠. 사라졌거든요. 그때 뭐 조지 소로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공격한다고. 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좀 통제를 하고 있죠. 대출을 선제적으로. 좀 줄이고 예, 규제를 하면서 통제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여드린 차트는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차이나의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는 차트이고요. 예. 경제 규모 대비해서 신용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바닥권이 갈 때가 항상 이 연준의 긴축 이슈가 불거졌을 때 네. 그러니까 항상 저 바닥 정도 되죠. 마이너스 한 5에서 7% 정도 사이. 예, 이번에도 그 부분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 상황이 되면 항상 중국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네. 전환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저희는 중국에 요즘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규제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데이터를 통제 권한에 넣기 위한 어떤 규제 규범화 입장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규제하고 있는 업종들이 서비스 쪽에 많고 네.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이거를 이 강도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민영기업들, 데이터를 확보한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게 되는 그림으로 지금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고 12월에 경제공작회의가 있죠. 내년의 그림을 그리는. 네. 이 회의를 전후해서는 9월에 대부분 이제 시행세칙들이, 규제 시행세칙들이 세부적인 것들이,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보통은 가장 강한 게 나왔을 때가 이제 피크일 경우가 많아서 중국의 규제는 올해 9월, 10월 정도를 정점으로 네. 4분기부터는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크레딧 임펄스 데이터를 봐도 저점치고 약간 이제는 반등할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게 네. 이제 올라가면 이제 중국 당국이나 인민은행에서 돈을 풀거나 뭐 이렇게 네네.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완화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지준율을 건드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재정도 지금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을 조금 더 풀 수 있는 여력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방의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들, 중국을 투자했을 때는 뭐 태양광, 전기차, 그동안 이제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가가 요즘에 많이 올라서 5G처럼 중국 육성하는 인프라, 재정이 투입되는 그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네. 게 맞다라는 얘기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덧붙여서 유럽은 뭐 아시는 대로 이 기사당 그 3인당이죠. 3인당이 지금 숄츠 재무장관이
당수로 있는 이쪽이 이분이 아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독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독일이고요. 이쪽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뭐 당연히 재정을 좀 더 늘리는 쪽에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의 재정 지출 혹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요 조금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기대보다는 완화적인 네. 방향으로 가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네. 사이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리스크는 경기와 실적이 피크 아웃 아니냐라는 거죠. 뭐 그 얘기는 저희가 저희도 뭐 봄부터 드렸던 얘기인데요. 네. 사실 기저효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매년 네. 2%씩 성장하는 경제예요. 그러면 94, 96, 98, 100 이렇게 경제가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94가 됐어요. 이게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이죠. 침체에 예. 빠졌습니다. 여기서 부양책을 써서 이 경제가 다시 100이 됩니다. 그러면 6% 성장했잖아요. 예. 예. 올해 미국 경제 6% 성장이죠. 네. 그리고 100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년 성장은 여기서 100에서 104를 갑니다. 그럼 4% 성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7을 갑니다. 그럼 3%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 성장하다가 5% 성장하다가 4%로 3%로 뭐 6% 4% 3%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피크아웃 아니냐. 경제가 꺾였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정상적인 평온한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 침체 이후에 부양책을 써서 V자로 반등했다가 예전의 궤도로 돌아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첫 번째는 높이를 보셔야 되고요. 팬데믹 이전의 고점 100을 회복했는가. 지금 회복했죠. 아주 이례적으로 회복한 거죠. 그리고 과거의 추세 2%씩 성장하던 과거의 추세를 회복했는가. 지금은 6, 4, 3이거든요. 아직도 과거의 추세보다 높은 빠른 속도의 성장이에요. 예, 모든 나라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향후에 몇 년 동안 나눠서 쭉 정책들을 집행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제 그 정도 성장이 나온다는 기저효과를 거죠. 감안하고도 팬데믹 맞습니다. 전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좋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아직도 속도가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높아지는 건 왜일까? 유동성의 효과이기만 할까? 네. 아, 이게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아니냐라는 아하. 겁니다. 네. 이 기술에 의한 성장 뭐 얘기 많이 드렸던 거니까요. 왼쪽 네. 차트 보시면 S&P 미국하고 한국의 코스피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팬데믹 이후에 급증했죠. 뭐 조달 금리도 싸졌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도 많이 확보를 해놨고요. 근데 저 돈들을 이제 쓰기 시작할 거고요. 네. 처음에 사실 설비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살짝 마이너스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시장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아까 위험에 대한 선호, 기대, 뭐 이런 P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투자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산업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컨셉이 맞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미국의 핵심 자본재 주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핵심 자본재 주문은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입니다.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고점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던 전통 산업들이 과거 5년 동안 하던 경직 비즈니스를 향후 5년에도 할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계속 변신하고 있고 거기에 의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새롭게 큰 그림을 한 향후에 10년 정도를 이끌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일단은 보는 겁니다. 저런 모습이 나오면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상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맞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PER도 보면 밴드가 뭐 8배에서 뭐 11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네. 지금이 10배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10배가 저점이 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10배에서 13배 사이로 맞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뭐 미국은 이미 뭐 22배, 23배이고요. S&P 500은. 신흥시장의 평균 뭐 인덱스의 평균도 한 13배 가까이 되니까 네.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최근에 성장 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했고 또 커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렸던 전통 산업들이 지금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아픈 대목인데 여기. 네. 네. 그래서 아 마지막 요 그림 가기 전에 하나 네. 아, 네. 마지막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다 알겠는데 삼성전자 반도체가 안 가는데 고스피가 갈 수 있겠냐? 네. 이것도 큰 추세에서 보면 조금 달라요. 아까 네. PR 이런 거 그림처럼 이게 코스피에 색칠된 게 코스피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 주가입니다. 네.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코스피보다 덜 올라가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첫 번째 상승장이었던 맨 왼쪽에 80년대 후반 주가 레벨업 될 때 삼성전자가 오히려 코스피보다 언더퍼폼 그러네요. 하죠. 네. 그래서 쭉 올라갈 때는 코스피는 횡보하고요. 또 2000포인트 올라가는 상승장 두 번째 상승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언더퍼폼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최근에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리스크는 반도체 산업의 업황 우려랑도 맞닿아 있고요. 반도체는 워낙 경기 민감한 산업이니까 경기 사이클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코스피가 대세 상승하는 지난 두 차례 상승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사점은 반도체가 강하지 않아도 주가가 레벨업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3배, 5배, 10배 올라가는 산업이나 주식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텐베거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맞고요. 첫 번째 상승 사이클에서는 아시는 대로 뭐 금융건설, 뭐 상사 이런 게 많이 갔고 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조선기계가 갔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까지는 2차전지나 뭐 인터넷 이쪽이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 특히 중소형 기술을 가진 성장주들 네. 이런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정부가 그쪽에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소부장 같은 거. 네, 이쪽은 아직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중소형 그 기술 성장주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콘텐츠 특히 뭐 미디어 엔터나 게임 그리고 뭐 친환경이나 바이오 쪽 뭐 이런 쪽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저렇게 그 달러가 보통은 강할 때 네.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달러가 약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건 왜일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이제 미국으로 가는 미국향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만 강할 때는 주로 달러가 강해지면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거 아닐까? 그런데 미국도 강하고 저희가 내년 그림을 예상하는 것처럼 유럽이나 이머징이 더 강할 때 모멘텀이 더 생길 때 이럴 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미국의 자금이 다른 나라로 나가니까요. 그럴 때는 한국의 이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수 업종들 혹은 이머징과 관련된 이 굴뚝 업종들이 주로 내수나 이머징하고 연계돼 있는 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 오히려 그래서 달러가 약할 때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네. 반도체 주가는 미국 경기만 좋을 때 오히려 더 좋다? 뭐 지금은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큰 특히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예를 들면 3,800이든 4,000까지든 올라가려면 이거는 기업의 실적 이익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그 몇 개 조건들을 좀 따져 보셨을 때 뭐 델타 변이나 뭐 연준 긴축이나 경기 실적 정점 우려 이런 것만 빼면 나머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델타 변이랑 경기 피크아웃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연준의 긴축 이런 거는 네. 사실 한 1년 정도 짧은 이야기고요. 제가 앞에서 맨 앞에 드렸던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 것, 네. 큰 그림의 환경이 성장 중심, 기술 중심, 그다음에 그린. 뭐 친환경 중심으로 네. 설비 투자 사이클이 올라가는데 마침 기업들의 현금 그리고 가계의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마침 환경은 내년에는 미국도 물론 백신 모멘텀이 미국은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에 있었으니까 내년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오히려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유럽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미국 시장보다 지금 주식을 이제 접근하시려는 분한테는 네. 미국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국 주식을 더 사는 게 더 좋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까 자산 배분형 상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연히 미국 비중이 높죠. 미국 시장이 더 크니까요. 우리나라 벤치마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에서 1.9% 그 사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부터 굳이 내년 상반기까지 샀을 때 어떤 게 상승률이 높을까를 보면 저희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을 네. 제가 좀 대변해드리면 네. 내년 3월에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당장 이제 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셨던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경기에 관련된 뭐 조정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관련된 거긴 한데 규제 이슈 같은 거 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조만간 이제 국감 되면 이제 더 저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맞고 피크아웃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그다음에 뭐 배터리 업종들 그다음에 또 뭐 게임주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시장이 맛이 가던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네. 좀 생겼어요. 그죠? 글쎄요. 저는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 흐름 그다음에 제가 뭐 작년 가을에도 뭐 빅테크들의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기업을 아예 분할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규제가 뭐 기업을 사실은 뭐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뭐랄까요 투자에 대한 상승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과실을 공유하자라는 측면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두렵고 불안한 요인이긴 맞는데 네. 길게 보면 시장을 건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저는 좋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정말로 정부가 정책을 실패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네. 그거는 아직은 그걸 예상해서 현금화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까 큰 그림이 바뀌고 있는 이 타이밍에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사점이 있다면 제가 1차 산업혁명 때 철도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전력과 통신 지금 3차 산업혁명의 전 연장선이라는 말씀도 지난 2월인가 3월에 드렸던 것 같고 플랫폼보다는 플랫폼 위에서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들 소프트웨어 산업들 이런 쪽에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이제는 맞추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중국도 규제하는 게 대부분 다 플랫폼들이고 미국도 그랬고 네. 한국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은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위에서 비즈니스 하는 애들에 집중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아직은 작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중소형 성장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저건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작년에 KB투자증권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장 그 세게 밀었다고 할 만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죠? 사실 그 어떤 상승의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네. 뭐 물론 이제 뭐 태양광이냐 뭐 풍력이냐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 수소로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 네. 그 부분은 뭐 작년부터 거듭 말씀드린 2000년대는 2000에서 2010년까지 그렇죠. 2000에서 2010년까지는 성장하는 산업은 이머징 마켓.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빅텍. 네. 그리고 2010년부터 향후의 10년은 아마도 친환경 비즈니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 뭐 그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뭐 그런 네. 모습인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친환경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친환경만 할 거다라고 굴뚝 산업들은 전혀 이쪽으로 못 갈 거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봤던 게 하나의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패착이라기보다는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의 뭐 전기차 기업이 독식하고 쭉 가다가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우리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갈 거야라고 네.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이쪽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라는 게 꼭 친환경 기업만 친환경 산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좀 그래서 산업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의 GDP 기준으로 한 80%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이미 석탄 에너지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더 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낮은 금리에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인프라를 깔고 하다 보면 이 에너지 혁명과 산업 혁명 같이 간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3차 산업혁명 기술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에너지의 네. 효율화까지 나타나면 보통은 점유율 기준으로 한 5% 정도 올라갔을 때 폭발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네. 작년 말 정도 봤을 때 딱 그 정도 지금 클린 에너지가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깔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에너지가 효율화되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기술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향후 한 10년은 넘어가지 않겠나. 큰 그림으로 보시고 네. 연금이나 IRP 뭐 이런 자산에 조금씩 계속해서 자금을 묻어 가시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신재생 뭐 이쪽에서도 친환경 이쪽에서도 네. 물론 이제 큰 그림으로 큰 그 시간으로 보면 다 좋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네. 그 좋은 그림을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친구들도 있고 네. 좀 소외됐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PER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도 있고 또 낮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아이들 가운데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막 3,800, 4,000 이렇게 간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다 PER이 좀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종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 자료 아, 그 자료에 안에 종목도 있어요? 네, 이 안에 당연히 저희 그 퀀트 애널리스트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김인규 네. 수석하고 이은택 팀장을 비롯해서 네. 저희 그 하인환 선임하고 같이 만든 자료 그 중에서 그 팀이 촉이 제일 좋은 팀이라고 네. 알려져 있죠. 여기서 가장 바쁜 팀이고요. 네. 네. 이은택 하인환 네. 여기 네. 보시면 뭐 이 종목들 리스트까지 네. 대쭉. 이렇게 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종목 언급하는 좀 조심스러워서 아 근데 제가 그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센터장님이나 KB증권의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상단 4,000포인트가 간다라고 전제를 해보십시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꽉 물려 뭐 다 물린 건 아닌데 네. 뭐 94층에 사신 분들도 있고 해서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사야 될지 네. 왜냐하면 이건 시장에 관련 아까 반도체에 대한 네. 언급도 있었는데 최소한 팔지 말고 버텨야 될지 네. 그것도 좀 반도체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저는 뭐 물론 탑다운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주식 전략팀과 저희 그 탑다운 관점에서 매크로를 보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사이클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비메모리나 뭐 파운드리나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매출에 대해서 그동안 2012년 이후에 정체되고 있다가 네. 최근에 매출 성장이 조금씩 더 레벨업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현실화되는 쪽에 대해서는 아마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 그림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제가 말씀드린 조심스럽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까 올해 1월에 이미 사이클은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사이클은 뭐 피크를 어느 정도 쳤기 때문에 네.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아까 상대주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상대주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또 거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미 1월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꾸역꾸역 버티는데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거의 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던지는 게 맞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이클이 뭐 크게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단기적으로는 좀 중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노려볼 만한 가격대에 와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던지기보다는 올라올 때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의 구분은 어떻게 해? 대형주, 중소형주 구분이요? 그거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대체로 보면 아까 삼성전자 연장선상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가 이제 되게 좋은 뷰를 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대형주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주식을 그냥 바이앤홀딩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까 그러면서도 뭐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산 배분은 이제 주식 쪽의 비중을 좀 그것도 한국 주식 좀 늘리자라고 결심을 네. 했다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다른 중소형 지수보다 주가보다 그거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상승의
하락할 때도 더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도 더 많이 하락하는 게 보통 이제 중소형주이니까 네. 저는 당연히 주가가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중소형주의 상승폭이 더 크다고 보는 거니까 평소에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그 KB증권의 뷰가 맞아떨어진다면 중소형주에 잘 종목을 고르시면 굉장히 큰 초과 수익률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대형주가 한 70% 정도를 상위 종목들이 네. 대형주라고 보통은 부르는데요. 네. 중소형주가 그 밑에 한 15%가 중형주, 그 밑에 15%가 뭐 소형주 보통 이렇게 분류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정도가 우리가 보통 시장을 사는 건데 그러면 중소형주를 15% 정도 되는 중소형주를 뭐 18%, 20% 정도 담아간다면 굉장히 많이 담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를 뭐 예를 들어서 뭐 68, 65 이렇게 담아가는 거죠. 네. 그 대형주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이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품을 고르실 때도 그런 상품들 좀 보니까 고르시고. 중소형주 비중이 많긴 많네. 그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기에는 대형주가 없어요. 네. 저는 대형주가 없으니까요. 우리 센터장님 뷰가 잘 맞아야 됩니다. 중소형만 전 거의 뭐 소형들입니다 다. 네, 그러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리서치 오랫동안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때는 착할 맞는 데가 어떤 때는 진짜 영 잘못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꾸준한 그런 분위기를 투자자들에게 주는 그런 하우스란 표현은 좀 그렇고 증권회사가 있는데 저는 신동준 센터장께서 이제 이끄시는 KB증권은 그런 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묵직하고 그 되게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 면이 그렇죠. 우리 저 김효진 팀장도 항상 그렇게 리서치를 합니다만은 바라옵기는 좀 더 자주 네, 뭐. 이은택스 팀장도 좀 보내주시고. 예, 아, 너무 바빠서요. 뭐 연예인 스케줄이라. 아, 근데 네. 방송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네, 할 수가 없는 지경. 네, 그런데도 뭐. 저렇게 네. 바쁘니까 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신동준 센터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